기상청은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지만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엔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마다 침수와 지반 붕괴 등 재난 발생이 되풀이되는 장마철. 철저한 사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장마철 취약 시설에 대해 6월 20일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과 도로시설, 축대와 옹벽, 빗물 펌프장 등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대비가 필요한 4,400여 곳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현장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장마철 재난에 취약한 시설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전화는 120, 인터넷은 응답소나 안전신문구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곳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사용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